후포에서 110번을 타고요. 금강공원 입구에 하차를 했습니다. 지금 금강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온천 일동 행정 복지센터네. 동네 별장이죠. 동네 별장. 동네 온천은 학이 머무르며 치유했다 해가지고 백로 온천을 불렸답니다. 신라 때는 왕들이 나들이를 했던 유서 깊은 곳이고요. 동네 별장은 하자마 후사타로가 자신의 별장을 만든 뒤에 하자마유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군정 지무술도 이용하고 부통령 간지로 쓰기도 하고 대통령도 많이 드나들었네요. 금강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여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했습니다. 또 망미루가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동네부 동원으로 옮겼지만 일본놈들이 이래 응? 망미루 여기 갖다 놓은 거야. 원래 자리 찾아갔죠. 천주교 부산교구 온천성당 여기 있구나. 동네 온천 함성 온천성당을 보니까 이 말이죠. 시상 4층 건물이네. 딱 이 자리에 망미루가 있습니다. 황미루터 동네부 동원 앞에 세운 문무로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옮겨진 망미루가 있었던 곳. 2014년 12월 원래 자리를 응? 동네부 동원으로 이전했다. 여기 자그마한 사찰이 있었는데 뜯기고 주차장을 빌렸네. 이 파전이 또 유명했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는 뭐 옛날 말이 되어버렸지. 노구수 태송 곤솔나무 411년이 넘었네요. 411년이 넘은 곤솔나무. 아, 파진 냄새가 납니다. 파진도 15,000원이 납니다. 와, 15,000원. 여기도 파전집이 있는데 한식 뷔페로 바뀌었네. 여기도 또 한 변의 지도가 바뀝니다. 여기 가출소는 그대로 있네. 금강공원에 케이블카를 당겨봤습니다. 참 지도가 많이 바뀝니다. 여기서 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 바위도 예사롭지 않은데 살이 났네.
금강공원에 나왔네요. 입구 저기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요. 오장춘 기념관, 이주홍 기념관, 대천조교판, 부산해양자연사. 우리 어릴 때는 여기 못 와봐가지고 환장을 했습니다. 여기 동물원도 있었거든. 놀이기구도 있었고. 금강공원. 옛날에 다 여기서 매표를 했습니다. 생, 돈 주고 들어갔단 말이지. 보통 좌측으로 올라가가지고 우측으로 내는 게 순서가 됩니다. 포토전 로프웨이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죠. 2022년 금강공원 방문을 가능한데요. 솟대와 장승. 장승은 마을을 지키시는 수호신의 의미가 있었죠. 천에 타보니까 5,000원 하는 것 같은데. 편도 금정산 등로 보세요. 이거 다 타본 사람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야. 키고 날고 하는 사람이 천지더라고요. 금호사, 고단봉, 금신, 금정산성 다 돌아 봉연했습니다만은 명소와 터널 여기는 이렇게 있고요. 케이블카 타는 곳 조금만 걸어서 이리 숨이 차가지고. 아이고 참. 이영도 12 일제 만행 희생자 유령비. 자, 예를 들어, 예. 이곳이 케이블카 타는 곳이죠. 송촌 지석영 선생 공적. 정두법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우두를 실시했죠. 근데 꼭 모함을 합니다. 응? 기왕 갔다가도 4년 만에 불린하고요. 81세까지, 아이고, 장수하셨네. 동네 무사, 송촌, 지석영 선생 공덕비. 매표소 앞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금등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떨어지죠. 네, 나가는 곳. 합성장은 반대편이죠. 아, 산중휴게실 이 장소가 되나요 요즘. 금등산성에 해역을 이렇게 담고 있죠. 27군데의 등산로가 있네요.
대표소 입구. 대인이 9,000원이야, 9,000원 편도. 크북바이 심트. 아, 9,000원 부담스럽다. 왕복이 9,000원이구나. 편도는 6,000원. 매주 월요일은 정규 휠입니다. 1.26km에 정원이 40m면 해발 540m까지 올라가네요. 진 동네 2총이 380m. 이곳이 금등산 제12등산로네. 일단 케이블카 올라가지고 막물 인왕로를 해가지고 상수고기를 이렇게 골라먹어야지. 여기서 거리가 상당히 먼데 9.9km. 이 금강공원은요, 일제 강점기 때에 동네 온천을 운영했죠, 일본인들이. 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금강공원을 조성했기라. 그 외놈들의 이게 사유지라 말이라. 그러니까 저희 동네 독진 대화문을 여기다가 갖다 놨었지. 지금 보러 갑니다. 동문이 6.2, 남문이 3km. 여기 이곳에다가 동네 독진 대화문을 여기다 씌웠었죠. 지금은 원래 자리로 가 있습니다. 동네보 동원으로. 동네 독진 대화문터. 이 동원의 바깥 때문에 이 개인사회자가 오린 기라 이게. 저 막미로와 같이 2014년도에 원래 자리인 동네부 동원으로 옮겼죠. 이 바위도 막 그대합니다. 금강공원 내 일제 흔적 하나. 호락탑이 있고요. 황기 2000주년 기념비도 있고. 청릉담 금강연못도 있고, 금강원 포지서 바로 앞에 있네요. 독진 대화문. 일본인 히가시바라의 개인 정원. 동네 금강으로 조성이 돼요. 외놈들의 잔재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구매하고 있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동네 건강원, 일본의 놈의 핸드기죠. 여기가 동네 독진 대화문 있었던 자리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봤습니다. 이런 돌계단들도 다 일제강점기 때 외놈들이 한거라. 근데 저거 했겠어. 물론 돈은 주겠지만 우리나라 인물들이 있었지. 다 이런 것도 다 외놈들이 한겁니다. 만득 1터널로 해놨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있었는 게 알 거야, 아마. 네? 사찰에서 갖다 놨나? 이쪽 가면 동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안 그러는데, 나 죽도 안 살았어요. 아, 계곡의 물소리는 참 슬픕니다. 일본인의 개인정은 청룡답 연못이죠. 개인은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 이 목걸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이 후락탑을 찾는다고 산 절반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에이.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문제는. 물어봐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로 코앞에 두고. 후락탑이 여기서 안 멀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기 이것도 일제강점기 흔적이죠. 여기서 동문이 6km고 남문이 2.8km. 지금 후락탑이 안 보이죠? 이 방면에 후락탑이 있어. 창기 2600년 기념비. 이 1940년도에 이렇게 했답니다. 이만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대대적으로 알리가 날려 났었긴데. 후락탑을 왜 이래 계곡에다 해놨는지 모르겠어. 저기 보이죠? 저기 후락탑이라 13층. 왜 이렇게 계곡에다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응? 이걸 후락탑이라 그래요. 계곡에다가 꽁꽁 숨겨놨어. 밑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 바로 계곡이거든, 이거. 응? 계곡이라. 후락탑의 모습.